경기도가 화성 리튬 1차 전지 제조 공장 화재를 계기로 도내 리튬 취급 사업장을 특별 합동 점검한 결과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어제까지 점검 대상 48곳 가운데 31곳을 점검했는데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4건, 위험물 안전관리법 5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지정 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비상 샤워 시설 미작동 등 6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스프링클러 소방 설비 미설치 등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고 소방 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